마이크로소프트가 베세스다를 인수한 것에 대해 플스5의 팬들은 이번에는 소니가 한방 먹여야 될 차례라며 이 게임 스튜디오를 인수하면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임 소식을 전해드리는 체크체크체크 기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스튜디오 베세스다를 사들여서 게임 시장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에 플스5의 골수 팬들은 소니 역시 거대한 게임 스튜디오를 사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방법이 소니에게 얼마나 생산적일지는 더 연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런 방법으로 대응을 선택한다면 확실히 선택지는 있어 보입니다. 소니와 프롬소프트웨어의 조합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베세스다의 조합처럼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가 성사된다면 마이크로소프트와 베세스다의 매력적인 거래에 흔들렸던 플스의 팬들은 다시 플스로 돌아올 것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엑스박스 시리즈의 예약 구매의 바로 하루 전날 게임 소프트웨어 회사인 베세스다의 모기업 제니맥스를 사들였습니다. 이 때문에 베세스다가 만들던 게임들이 엑스박스의 독점 제품들이 될 거라고 추측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플레이스테이션 골수 팬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것처럼 소니가 다른 거대한 게임 소프트 기업을 사들여서 반격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팬들이 이런다고 해서 소니가 엄청나게 큰 돈을 써서 팬들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니가 어떤 게임 스튜디오를 사들이면 마소의 엑박시와 베세스다의 조합을 이길 수 있을까? 라는 흥미진진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으로 프롬소프트웨어가 적합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프롬소프트웨어는 다크소울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오늘의 기사평입니다. 엑박시가 콘솔에 엄청 힘을 주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네요. 이 마소 엑박시는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마소 엑박시의 베세스다의 인수는 엑박시가 플스에 비해 약했던 엑박시 전용 타이틀 게임이 더욱더 강력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엑박시의 큰 그림인 게임으로 만드는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의 게임 퀄리티를 한층 업그레이드 해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럼에도 플레이스테이션은 역시 한글화, 플스 전용 타이틀 게임의 강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다양하고 질 좋은 게임을 즐기고 싶어하는 게이머들에게 이 엑박시와 베세스다의 합체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니의 플스에게 좀 아쉬운 건 마이크로소프트는 엑박시를 통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소니는 쇼케이스에서조차도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자잘한 실수들이 많았고 완전 엉망이 된 예약 구매를 보면 왠지 좀 정신이 없어 보입니다.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팽팽한 경쟁을 기대했던 저에게는 소니의 행보가 조금 아쉽습니다. 둘이 피터지게 싸울수록 더 좋은 결과물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저희 같은 겜돌이에게 더 좋아짐으로 이번 일로 소니가 정신 번쩍 들어서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소니가 어떤 게임 회사를 사들이면 이 강력한 마이크로소프트와 베세스다의 조합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게임 소식을 전해드리는 체크체크체크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바이! 체크체크체크기야!